식약처 마약정책과 최희정입니다. 식약처에서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물질인 W18 등 6개의 물질에 대해서 10월 6일자로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자 합니다. 이번 지정 물질 중 W18은 그 진통작용이 몰핀의 만 배, 그리고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물질로서 소량만을 사용해도 그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서 최근에는 캐나다나 스웨덴에서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식약처는 이번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